여기가 막 시려우면서 저려갖고요. 막 나 혼자 이렇게 쭈물고 그러는데, 선생님, 저도 그러면 이게 손목 중후, 손목? 터널 중후군 맞나요? 네, 네, 김 교수님. 네. 네. 제가 한번 네. 그냥 알려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가위바위보를? 네? 자, 가위바위보. 의사 선생님도 장난도 잘하셔. 가위바위보. 네, 제가 이겼습니다. 네. 네. 제가 이겼으니까 저 벌을 하나, 벌칙을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방송에서요? 네. 제가 여기 보면 손목에 이제 주름 있는 부위가 있는데요. 여기를 네. 손끝으로 한번 살짝 쳐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여기가 찌릿찌릿해져요. 아, 여기가 손이 좀 저린 증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 주름 있는 쪽을 손끝으로 살짝 쳐봤을 때 손끝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감별하는, 의심할 수 있는, 그 자간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선생님,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또 그래요. 아, 네. 갑자기 가위바위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네, 방청석에서도 다 따라 해 보셨는데요. 예. 약간 증상을 느끼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비교적 좀 손쉽게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이런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손을 어깨 높이 정도로 올려 보시고요. 네. 손목을 아래쪽으로 꺾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가 손목의 그 압력을, 손목 터널의 압력을 3배 정도 증가시키는 자세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손등을 서로 이렇게 맞다 봅니다. 네. 이 자세에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아유, 선생님, 저는 왜 어깨가 아프죠? 아유. 여러 군데 문제가 많으셔서 그러실 것 같고요. 다 고장났네. 이렇게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이 손끝이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평소에 조금 저리신 분들 중에서 더 증상이 심해지시거나 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가 진단도 중에 네. 하나입니다. 손목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손목 네. 터널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청석에서 지금 따라해 보셨잖아요. 혹시 조금 통증을 느끼신 분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까 하시면서 아 이렇게 말씀하신 아프세요? 분이 있었어요. 예. 네. 네? 아,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으시고, 네, 교수님들께서 이제 자세히 봐주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좀 여쭤볼게요, 강 교수님. 네,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서부터 최근 한 5년 동안의 그 빈도를 보면 한 10만에서 15만 원으로 매년 한 10만 정도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군요. 네, 150%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 그리고 노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그러니까 수근 터널 증후군의 환자 빈도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네. 추세에 있습니다. 네. 남녀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 여자가 3배 내지 6배의 차이가 있고, 나이도 보통 40 내지 60대 여성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특히 가사 일을 많이 하거나 빨래하고 이사하고 난 다음에 집안일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 행주나 걸레 못 자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40, 50대 이상 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보통은 뭐 혈액순환이 좀 안 되겠지,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게 되는데, 넘기다 보면은 자칫 정말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수술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네, 그럼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 사례자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식당을 하다 보니 점점 통증이 심해졌다는 김영복 씨. 손이 저린 지는 한 2, 3년 됐어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하면 통증이 오고 엄지손가락이 둔해지고 감각이 없을 정도로. 잠깐 설거지하는 것조차 통증 때문에 힘들고요.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면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특히 참을 수 없는 정도일 때도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진다든가 춥다든가 이렇게 찬물을 사용하고 나면 감각이 더 둔해져요. 힘도 없고. 식당 일이 힘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던 김용복 씨. 직업병이라니 했죠. 그래서 파스도 붙여보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된 거죠. 결국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을 위해 몇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과의 문진에 이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이어 엑스선 촬영, 그리고 손목 근육의 이상 여부를 체크하는 근전도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김영복 씨의 손목 통증 원인은 예상대로 손목 터널 증후군. 하지만 상태는 예상과 달리 심각했습니다.